전원을 꽂으면 바로 전원이 들어와요. 예. 혹시나 의심한 게또 알약 때문에 그런가 하필 딱그 타이밍에 금타 꺼져가구나. 근데 다시 꺼지네? 파워도 이게 사이클론이었나? 마이크로닉스? 정확한 증상이 뭐예요? 꺼져요. 야, 터치 버튼이네. 아, 그렇지. 응? 아, 안 켜진다, 이제. 안 돈다. 안 되네. 한번 종료한 이후로는 안 켜지네요. 아, 이래요. 하다가 꺼져버리면 아예 안 켜지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파워를 테스트 해보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게 전 잠깐 1초 들어오다가 틱 하고 꺼지고. 이거는 본인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제가 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남은 걸로. 켜지기만 하면 나머지까지 다 해결이 될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그 하나. 지금 불안한 게 지금 제가 알약을 깔았었나 안 깔았었나 그것도 지금. 알약이야 쉽죠. 근데 알약 때문에 이렇게 네. 증상 이런 증상은 아니에요. 이제 켜졌네? 껐다 켰다가 잘 되면은 된 거죠. 어차피 껐다 켰다가 안 됐었으니까. 아니, 아니요. 사용 도중 완전 꺼버려요. 이러고 또 됐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켜지더라고요. 다시 원래 복구하고. 파워 같은데? 일단 증상은 파워 때문에 났던 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인보드랑 파워 두 개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메인보드 왜 갈아요? 메인보드 왜 갈아요? 혹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미리 바꿔놓을까 지금 고민하죠? 아니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아 그래요? 돈 아깝게. 어차피 라이젠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제 이번 세대가 끝이에요.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면 다음 세대 거를 보드랑 CPU랑 다 같이 갈아야죠. 맞아 이게 소켓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보드를 그대로 쓰겠다면은 5600X나 그런 걸 쓰면 모를까. 업그레이드 때문에 바꿔난 건 말이 안 되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다음 세대부터는. 다른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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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예. 예. 예.